네가 불러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미안해요. 너무 소울 나왔죠? 미안합니다. 너무 소울 나왔어요. 미안해요. 소울 방출 자제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너무 소름 돋아서 죄송해요. 예, 흑인 귀신 나올 뻔했네요. 미안합니다. 변동혈석 창법이로 발라드계의 원선이래. 쌈에서 나오는 바이브요. 자, 그러면 이제 예. 아랫집입니다. 욕다는 굉음이 들리네요. 지발 그만해. 알겠습니다. 자, 오슈 한번 이 야무디게 갈기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건 하나로 거북목 교정하기. 흠아, 수건 갖고 와봐. 흠아, 수건 갖고 와봐. 너 오늘부터 이거 하자. 뭐 그냥 뽑으면 안 돼? 완력을 이용해서 뽑으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긴 해. 그 저 뭐라 그러냐? 민간요법. 박종도 콜라 펀치 한 대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턱 한 방 쳐맞으면 되는 부분 아니야? 따라해. 옆으로 서 봐봐. 그냥 진짜 저, 아니 그 정면으로. 정면으로 네 그냥 평소 그냥 다 손 이렇게 하고 그냥 정면. 어. 옆으로 서. 그렇죠. 어. 오케이. 어, 별로 잘하는 거 아닌데. 자, 가자. 팔은 쭉 더 위로 45도. 어, 오케이. 당겨 수건. 정면 봐. 수건이 팽팽해지도록 양쪽으로 쭉 당겨. 그 다음에 턱을 최대한 끌어당겨. 어, 팽팽함을 유지한 상태로 수건을 가슴 쪽으로 당겨. 네 목이랑 그 어 저기인데 당겨. 어, 힘을 주고 날개뼈에 최대한 붙여. 어, 그리고 네 방으로 가. 안녕히 계세요. 어.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예. 자, 갑시다. 잘하게야 수치심이 든다면 고소하자. 멋을 걸 눈나. 어, 고우시다. 걸그룹 매니저의 고충. 어깨빵 겁나 갈기네. 아이 하지마. 어. 어깨 포상인데?
어여여여여 이건 좀 크다. 연예인 방송 논란짤 인터뷰 중에 담배 피는 이승우 시칼 유재석 방송 중에 몰래 자는 길 누워서 인터뷰하는 히딩크 그랬어요? 네. 중국에서 주면 안 되는 선물이라는데 예, 여러분들 중국 사람 만날 일도 없고 중국 사람에게 선물해 줄 일도 없기 때문에 패스. 운전하다가 인생을 배운 운전자. 양보를 해줬구나. 야 이거 실차선인데. 와 한번 양보해주니까 계속 들어가버리네. 어디야 여기? 끝도 없네 진짜. 이야. 중국이라고? 아 그래서 중국이에요 저기가? 어. 근데 우리나라를 많이 타네요. 예. 근데 우리도 이런 얘기 할 권리 있어. 예. 자꾸 막 우리나라 거 막 모방하고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미지 막 먹칠시키고 그러잖아. 유럽 같은 데에서는 한국 음식점이라고 K푸드라고 해놓고는 거기 중국인들이 막 운영하고 그러잖아. 막 음식 개판으로 만들고. 우리도 족 같은 거 있으면 저거 중국이라고 얘기해야 돼.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새소리. 얘가 이제 그 87년도에 멸종한 그 하와이 오오새라 그래요? 하와이 오오새래요. 하와이 오오 이름이. 예. 얘네가 이제 그 수컷이 그 구애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저 도태 하와이 오오새의 울음소리, 구애 소리. 결국 얘는 혼자 남아가지고 남은 짝을 찾다가 죽으면서 완전히 절멸하게 된다고. 예. 지금 소리가 약간 좀 무섭네. 코트 형 맞나요? 뭐가? 뒤뚱뒤뚱 뒤로 가시던데 긴가민가해서 인사 못 드렸네요. 삽교에서 본 것 같다고? 이게 나라고? 개소리야. 너도 맞을래? 내 뽀삐가 더 이뻐. 얘는 K1600이구만. 존예녀의 실체. 아 이거 봤던 거잖아. 블라인드 소개팅 대참사. 다 일단 평타치는 치는 거 같은데? 훈훈 남녀의 2대2 블라인드 데이토. 겐톡을 하고 싶은 상대가 있나요? 상대방에게 하트를 보내보세요. 서로의 마음이 통했다면 겐톡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서로 결국 연락처 따가지고 이제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걸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야? 서로 단체톡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픽하는 타임이 온 상황이라고. 나이도 이름도 성별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1번 여자는 2번이 여자인지 모르고 2번에게 마음 표시하고 2번 여자는 3번 남자한테 하트를 보냈음. 그런데 이런 기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서로 통한 것 같다고. 게이야? 아니 그래도 방송적인 장치라면은 그래도 좀 남자는 남자, 남일, 남이, 여일, 여이 이런 건 해줘야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뭐예요? 저요? 전 라라랜드요. 아직 그 영화 안 봤는데. 망함. 게이 게이야. 했는데 카페 출신 걸 확인해 봐. 블랙? 너 블랙? 군 예비군 훈련 재개 강제 코로나 검사. 예비군들 강제 신속 항원 검사 실시. 강제 코로나 검사를 한다고? 코로나 검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비군도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왜? 코로나 검사는 그냥 검사만 하는 거잖아. 코트 F 대건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의무 아니야 의무? 이거는? 누구 맘대로? 당연님 신체에 대한 건데 진짜 코트가 대표적인 한국인 개돼지네. 우리 중심 가치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중심 가치관님 같은 경우는 백신 안 맞으셨어요? 아니 이게 뭔 개돼지야. 중심 가치관님이 안 맞으셨으면 내가 인정을 할게요. 아니 진짜 코트 같은 애가 대표적인 한국인 개돼짐. 신체에 대한 걸 강제하는 게 당연한 거래. 수준 진짜 떨어진다. 아니 코로나 검사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 백신을 맞춘다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검사를 한다는 거잖아. 검사는 해야지. 아니 남한테 옮기면 안 되잖아. 가가지고 왜 아 이게 왜 잘못된 건데? 예, 네, 말 말씀해 보세요. 네 혼자 뒤지든 말든 상관없는데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되지. 그거는 좀 너무 센 표현이지만 옮기는 게 민폐니까 받으라고 하는 건데. 강제로 나라 지키라더니 강제로 호흡인데 기웃기웃 하늘만 하기남. 에? 이게 화가 난다고? 왜? 물타기 일일이 반응하지 마라 개돼지 코트야. 아니 나 왜 이래도 개돼지고 저래도 개돼지야? 개돼지긴 하다고? 걍 엇가야 시골에 강제고 나발이고 지 하나 때문에 코로나 퍼지면 어쩌자고 강제라고 부들대는 거야. 내 말이 그럴 거면 예비군을 안 하는 게 맞지. 돼지려나 누가 이 돼지 같다고 처먹던 치킨 강제로 뺏어가면 아 그렇구나 할 거냐? 아니 그 코 한번 그거 점액 쑤시는 게 그렇게 뭐 기분이 나빠요? 아니 그 정도는 나라에서 할 수 있잖아. 돼지의 왕이야. 아이 그래요? 그냥 강제라는 말에 빈트 나간 거지 뭐. 유튜브도 썸네일업으로 같아 보이는구만. 근데 다들 반강제적으로 검사는 하지 않나. 요즘 주위에 코로나 많이 걸려서. 내 말이
바이크 여행 가는데 사람 많은 곳이라고 쑤시면 어떻게 생각해? 아니 저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 의무. 예비군은 의무잖아. 그러니까 검사도 의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좌파네. 예? 그럼 지금까지 코로나 검사는 어떻게 한 거냐? 저거 가지고 성낼 거면 그냥 예비군이 싫다 이야기해라. 아니 이거 코에 저번에 중요 부위 맞는 거만큼 아파.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고우면 방송 끄고 나가서 시위해 개돼지련들아. 아니 중심가치관님 방송소리 꺼놓고 혼자서만 채팅칠 거면 저한테 개돼지라고 왜 하세요? 아 클린아티가 내 입을 막네. 아프리카 운영자 수준 진짜. 난 틀린말한 게 없는데 지 맘에 안 든다고 클린아티 너무한다. 뭐야? 소리 꺼놨나봐 저 사람은. 난 검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백신 맞는 게 아니라 코로나 걸렸는지 면봉 검사만 한다고 기웃시옵더라. 그래 이 씨X 채팅만 치지 말고 나가서 시위해 롤드게제. 그래 방구석에서는 싫다하고 현실에선 개찐따마냥 일바따로 고품용 대줄 새끼들이 시위 존나하네 기웃기. 아유 자꾸 채팅창을 강화문 한복판으로 만드세요. 아니 그럼 강제로 검사 안 했다가 확진자인 거 모르고 훈련 같이 시켰다가 예비군 전체 줬다면 그건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아마 저 논리는 그걸걸? 저들의 논리는? 그럼 예비군을 하지 말았어야 쥐! 난 몰랐쥐! 이런 개새끼들. 외교부 우크라 의용군 국민 사망 첩보 이거는 생존. 이렇게 불타고도 20대 투표율 60 기우키우. 아니 이근 아저씨랑 따라갔대. 그 저 누구냐 로건 아저씨가 따라갔었대. 아 다시 왔어요? 다음 한국 최악의 펫핑거 사건. 증권 매매 시 주문 정보를 실수로 입력하는 것. 2013년에 한 직원에 의해서 캣핑거 사건이 일어났다고. 시스템상 직원이 이자율을 입력하면은 컴퓨터는 괜찮은 거래인지 계산을 하는데 이자율을 잘못 입력을 하는 바람에 오류가 생긴 컴퓨터는 모든 거래를 엄청난 수익으로 판단해서 갖고 있는 상품은 헐값에 팔고 시장에 나온 상품은 마구 구입해버리고 이 실수를 알아챈 직원은 143초 후 매매를 막기 위해 전원을 뽑는데 이미 거래된 주문 37,900건 약 2분 만에 일어난 일. 손실 금액은 460억 원. 47,000여 원을 일일이 구제 신청하려는데 시간 제한이 있었다. 거래 상당수는 구제 신청마저 실패하게 되고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매매자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국내 증권사 몇 곳은 수익을 반환해 주었다. 가장 큰 이득을 본 곳은 외국계 증권사 두 곳. 금융사 한 곳은 무려 350억 원의 수익. 우리가 왜 더 올려줘야 돼? 니들이 실수했잖아. 회사는 직원의 75%를 권고사직시키고 희생의 몸부림을 쳤지만 한맥투자증권은 결국 파산한다. 야. 이거 잘못 누른 사람은 지금 살아있을까? 와 인생 심나락같겠는데? 저거 와. 아니라도 이름 보라지 보니까 망했을 듯 미리 키우키우. 한맥투자증권?
처음 들어봐. 무섭다. AV 배우라고 하네요. 카와티카 사이카. 오, 이쁘시네요. 고우시네요. 그럼 뭐해? 유모인걸? 그럼 뭐해? 유모인걸? 응, 안 봐. 우크라이나 의용군 추정 국민 2명 사망 첩보. 이거 아까 봤던 거죠? 예. 어허. 일단 뭐 이근 아저씨는 아니라 그랬으니까 뭐. 이거 아이코 사버렸다. 모른 척 좀 하지 그거. 에. 이러니까 한나만남 소리가 나오지 싶다. 출연료 1억 받은 황현희. 황현희 개그맨 황현희 씨가 1억이나 돼? 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숫자로만 나오는 건데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하는 건 전혀 모르잖아요. 출연료 2 비트코인? 인출할 수 있어요. 와, 진짜 현금 나오네. 와, 대박. 존나 옛날 건가 보다. 2억짜리 식사. 헐. 이거 하니까 그 비트코인 그 아저씨 생각난다. 예전에 그 비트코인 이제 있던 그 하드 자체를 이제 그 비트코인의 가치를 모르고 어디 쓰레기 뭐 매립지에다 뭐 버렸대. 근데 그걸 10년 넘게 와이프랑 막 이혼하고 가족들한테 막 버림받으면서까지 그걸 아직까지도 찾고 있다고. 그 컴퓨터 하드만 있으면 완전 떼부자가 된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찾는 중이라고. 그 하드를. 어. 그거에 미쳐가지고. 다 드러냈대. 쓰레기 그장 그래가지고. 어우, 그 찾는 그 과정 보니까. 피자 사 먹은 아저씨도 이승 현재 가치로 조당이. 그러니까. 자기 조국이가 강한 중국인 냉동 이거 저기 저 비정상회담 외국인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그 저 토크하는 거. 내 몸을 냉동시켜 나중에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하나밖에 없는 왕십린이니까 자기 아이가 굉장하시네요. 몇 년도에 깨어나는 걸 하고 싶나요? 더 이상 외국어를 안 배워도 될 때? 무슨 뜻이죠? 모든 사람이 중국말 할 거라는 얘긴가요 지금? 네. 당해 중국이 세계를 통일한다고 상상하세요? 중국 사람들 특징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크게 악플이 안 달렸네. 자,
착한가 보다 저 사람이. 다음 귀여운 호주 원벳. 멍청한 얼굴에 호주 영웅으로 불린다고 원벳이. 귀엽진 않은 것 같은데. 통통하고 귀엽다. 이 애는 원벳이라고 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에 서식하고 있다. 멍청하게 생겼다 근데. 존나 멍청하게 생기긴 했다. 호주에 산불이 났을 때 얘가 땅을 많이 팠대. 땅을 많이 파놔가지고 다른 동물들을 피신시키고 보살폈다고. 말도 안 돼. 아니 동물들끼리 말도 안 통하는데 뭐 제스처를 할 것도 아니고 얘네들이 지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했을라나? 산불 났는데 이렇게 하고 다 따라왔을라나? 말도 안 돼. 습성 자체가 땅굴로 들어오는 동물들을 보살피는 습성이 있었다고. 어? 어? 존나 큰 다람쥐가 생겼는데? 오 손톱 봐. 존나 크네. 오 진짜 크다. 수호신이네 알고 보니까. 와 수호신 할만하다. 변수인데? 그러니까 와이프의 소름 돋는 카톡? 이게 뭐냐 이게 언제 적이냐. 바로 붐업 눌러줄게. 상간녀 결혼식 폭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이분이랑 사귀었던 남편 남자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단체 뭐 야스를 하는 뭐 그런 그 영상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물란한 남자가 당신들의 딸과 결혼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 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 남편이었어? 여자가? A랑 B가 결혼생활 하던 도중에 B랑 C가 바람이 나고 그러면서 스와핑하는 모임에서 단체 뭐 저기도 하고 근데 C가 B한테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혼하라고 얘기를 했대. C가 B한테 야 이혼해. 그 A가 B랑 사이에 어린 아들 때문에 안 하니까
C가 A한테 너 남편 나랑 바람피고 있어. 관계 영상까지 보내버렸다고. 결국 A랑 B랑 이혼을 했는데 얼마 후에 C가 딴 남자랑 결혼했다고? 야 이거 완전 저 뭐 진짜 무슨 뭐 야. 그래서 A가 C랑 A가 C 결혼식장 와서 폭로하는 영상이라고. 어이구야. 나온대요 신부. 아 진짜? 예. 잠깐만. 내가 지금 결혼하시잖아요. 놓고 걔네 뻔뻔하게 그런 거 속이고 결혼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저 친자식은 맞아요 남편? 검사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진심으로 남편. 와 모텔 결제네요 까지. 몰라? 아 오빠! 아, 오빠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일단. 일단 좀 이따 하자. 선이 어디 갔어? 맞아요 남편? 아이고. 야. 어. 너무 복잡하다. 집단 뭐 난교 뭐 이런 건 사실 뭐 서양에서만 있는 일 아닙니까? 예. 어휴. 가. 이 새끼 잡혔네요. 강아지 코만 이렇게 빼놓고 그러고 이제 생매장 시켰던 애. 너 트위터 안 가봤지? 세트 난교 그런 거 천지다 키우키우. 7살 푸들 베리 산채로 땅속에 묻혀. 아이고 내가 걔를 산채로 묻었다고 자수했다고. 아유 눈물 자국 있는 거 보소. 말 못하는 걔가 뭔 잘못이라고. 강아지가 너무 이제 이렇게 계속 아프고 그렇게 해가지고 죽는구나 판단을 해서 묻어주려고 했다는 그런 말도 있었다. 안정 되찾고 건강을 해보겠는데. 동물학대로 뭐 벌금 내겠네. 어휴. 그냥 차라리 딴 데다 그냥 풀어주지. 저건 뭐야 죽으라는 거잖아. 바로미는 잘 지내? 잘 지내죠. 희귀 유전병으로 두 개의 성기를 가지고 태어난 소년이 있었다고. 둘 중에 더 큰 성기를 제거... 아이고 작은 걸 제거했어야지. 아이고 이게 그 병명 이름이 디팔리아라는 변명이라고 별 그 이름이라 그래요. 유전병 병명이 500명 중에 한 명꼴로? 에? 500명 중에 한 명이면 꽤나 있다는 거 아니야? 유일한 치료 방법은 수술밖에 없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큰 모습이었다고. 두 개 다 그 기발이 가능한데. 왜 더 큰 걸 쳐낸노 덜덜. 아이고. 1타입이 가능인데 왜 없애냐고. 하나 더 있으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나는 불편할라나? 아 왜냐면은 좀 오줌도 좀 빨리 쌀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이게 뭔 선 넘는 거야. 아니 어제 이후로 다들 왜 그러세요? 그치 소변 볼 때 좀 빨리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아, 여자가 놀랄 수도 있어서 그냥 그대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말 그대로 더블 배럴이네, 나띵 배럴. 형이 좋아하는 더블 머시기 혼자 가는. 넘어가겠습니다. 탄산음료를 줄여야 하는 이유. 저는 별로 탄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콜라나 탄산음료를 하루 두 잔 이상 마시면은 천식에 걸린 위험이 4.7배. 한 잔만 마시는 그룹과 한 잔에 두 잔 마시는 그룹에 탄산음료 마시지 않는 그룹보다 천식 위험이 특별하게 크지 않았다. 그래서 맛있었나? 더 마셔줄게. 오히려 좋아. 바로 캔콜라 따줄게.